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창희 본부장님. 네. 방금 전에 정태근 팀장께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만 2차 전지주가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쉬어가던 2차 전지주 언제 또 다시 달리는지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증시 흐름, 지난주 후반부터 이번 주 증시 흐름은 순환매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오른 반도체 쪽이 조금 쉬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못 올라갔던 종목군들이 좀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2차 전지 쪽도 충분히 순환매 관련해서의 어떤 매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뭐 비싸다 싸다 논쟁은 있습니다만 어찌되었든 주요 그 주도주들이 고점 대비해서 한 20, 30% 정도 주가가 밀렸었다는 부분들은 일단 단기적인 어떤 가격적인 메리트가 일부 있을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6월 달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6월 달 지나면 또 이제 2분기 실적 장세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아직까지는 강세의 흐름을 좀 띄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좋게 나오는 기업들에 대해서 먼저 선침해하려고 하는 심리가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어찌되었든 실적이 좋아질 수 있거나 좋아지는 쪽은 자동차, 조선, 2차 전지 쪽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어떤 매수세도 충분히 유입될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쪽을 좀 관심 있게 보시되 그러면 어떤 쪽을 볼 것이냐. 예를 들어서 기동안에 3월달, 4월달 시장을 주도했었던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라는 뭐 이런 종목을 볼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종목을 볼 것이냐 하는 고민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도 상승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직전 고점 때까지 막 가파른 속도의 상승보다는 완만한 상승이 나올 수 있고 오히려 좀 그 안에서의 좀 다른 못 올라갔던 종목군들을 좀 재평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WCP 같은 기업들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처럼 약간 셀 업체들도 의외로 그 3, 4월 때 주목을 많이 못 받았기 때문에 실적 장세가 좀 유입된다라면 좀 관심을 좀 받을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뭐 KPS 같은 기업은 폐배터리 쪽인데 그동안 뭐 세빛이라든지 이런 뭐 성일아이테 뭐 이름만 들으면 다 알 수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오고 조정이 나온 상황에서 이들 기업이 다시 간다라기보다는 폐배터리가 움직인다 하더라도 좀 그동안 좀 주목받지 못했는데 가격은 계속 버텨주고 있는 기업들이 조금은 더 상승 탄력도가 나오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주가 종목별 순환매에 따라 다시 매수세가 들어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하지만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 같이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보다는 그동안 못 올랐던 종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 우크라이나 대반격과 관련된 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건주가 꿈틀거리고 있는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월요일 날 아시겠지만 건설기 관련적인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다가 오늘 좀 쉬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한 지금 현재 2주 접어들게 되면서 좀 조정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그 최근에 조정이 좀 완만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5일날 보도를 통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헤르손 지역에 있는 노바카우카 댐이 있는데 발음이 지금 쉽지 않네요. 이 댐인데 이게 그 폭파가 되게 되면서 이제 범람위기에 처해져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쪽에서 성행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러시아가 좀 불리해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헤르손 지역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밀생산의 한 40%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범람원에서 다시 한번 또 이제 식량 관련된 이슈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조금 추측이 된다라고 예상이 좀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이슈가 최근에 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뭐 러시아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개전 초기만 하더라도 러시아의 압승이 예상이 됐었지만 1년 가까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 속에 1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 군비만 한 650조 넘게 쓰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전쟁이 끝이 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지속이 되게 된다면 누가 보더라도 우크라이나가 좀 유리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재건 쪽, 전쟁보다는 재건 쪽의 어떤 테마 쪽으로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대반격이 좀 시작
시작이 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평화협정이라든지 휴전에 대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실례로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이 이제 한반도에 이제 그 DMZ 같은 절충 지역을 만들어서 휴전을 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휴전에 대한 얘기가 앞으로 더 나올 가능성은 높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얘기들이 나온 상황들 속에서 미국의 블링컨 장관은 핀란드에서 프랑스 24일 왔던 인터뷰를 통해서 했던 얘기를 살펴보게 된다라면은 지금 현재 러시아가 일부 이제 우크라이나 지역을 점령한 상황에서는 휴전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가짜 평화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휴전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것들이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전반적으로 다 수복을 하고 난 이후에 전제 조건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라면은 자칫 이제 러시아 패전까지도 미국은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이거 제 예상이긴 하지만 어쨌든 전쟁이 길어지게 된다라면은 러시아가 계속해서 이 군비 부분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리고 자금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어쨌든 이 러시아 패전도 뭐 전혀 예상 전혀 뭐 실효성 없는 얘기는 아니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평화협정에 대한 미국 입장이 확실하게 현재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앞으로 우크라이나 쪽에 좀 더 좋은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러시아 정부 승인 방송에서 특히나 그 러시아 정부 방송에서 이제 푸틴 교체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라는 게 상당히 이제 이례적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러시아 내에서 론도 지금 이제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들이고 최근에 이제 러시아 내에서도 120만 명이 러시아를 탈출했다는 얘기가 나온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가 다가온 것이 아닌가 좀 봐지고 이슈를 보더라도 어쨌든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들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HD 인프라 HD, 현대 인프라 코어라든지 뭐 건설기라든지 당연히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MOU 소식이 상당히 좀 많은데 이 MOU와 연관돼가지고 뭐 DYD라든지 뭐 SY라든지 데모 같은 종목들을 미리 좀 리스트업을 하셔가지고 지금부터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한 관련주 이제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관심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본부장님. 네, 오늘 TMC를 좀 찾아봤습니다. 뭐 반도체 관련돼서는 뭐 아직까지는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위치라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어느 쪽을 볼 것이냐. 모든 반도체가 다 올라가지는 않죠. 특별한 어떤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거나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러시아 방금 러우 전쟁 말씀하셨는데 러우 전쟁이 지금 1년 넘게 이어지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 희귀가스가 러시아, 뭐 우크라이나에서 수입하던 제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것이 아예 뭐 1년 넘게 수입을 못 하게 됐고 앞으로도 수입을 못 하겠죠. 그래서 이제 중국이라든지 미국 그 대체 국가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중국 쪽에서 비싸게 팔거나 다른 나라에서 좀 비싸게 파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국내에서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관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HPSP가 최근에 많이 올라갔었던 것도 그런 부분들이고 TMC는 이제 최근에 상장이 되었죠. 지난 1월 말에 상장이 되었는데 뭐 제논이라든지 뭐 크립톤 뭐 등 다양한 특수가스를 TMC는 자체적으로 생산 라인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순도도 높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정적인 매출 성장을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저는 반도체 업황도 좀 바닥권에 어느 정도 오고 있다라면 충분히 추가적인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도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주가는 아직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오지 않았다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한 6월 달 중에 한 6만 원 정도 목표가는 달성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한 4만 4천 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뭐 오늘 같이 약간의 조정이 나왔을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특수가스 생산 업체 TMC 오늘 관심 정보 분석을 해주셨고요. 6월 목표가 6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정태근 팀장님,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1인치 디스플레이를 준비를 좀 했습니다. 우리가 쉬는 6월 2일 새벽에 일단 애플은 MR 헤드셋을 공개를 했죠. 생각보다 저는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애플워치 이슈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최상위 라인업 쪽으로 이제 마이크로 LED가 첫 적용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OLED가 채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2025년부터는 이제 마이크로 LED로 교체가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울트라 모델 디스플레이 쪽으로 먼저 이제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가격적인 문제라든지 어떤 해상도 문제, 밝기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좀 봐지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전부터 애플 같은 경우 자체 이제 디스플레이 생산에 대한 얘기가 꾸준히 나왔었는데 뭐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 LED 관련돼 가지고는 애플워치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AR, VR 마이크로 LED가 이제 채택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뭐 차량이라든지 산업용 같은 경우 그리고 마이크로 LED TV 이런 것들이 계속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돼 가지고 마이크로 LED 관련된 종목들도 전반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일단 LG 디스플레이는 이 마이크로 LED 어떤 연관성이 있냐면 회사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를 현재 생산하고 있고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사파이어 웨이퍼를 그 대만의 에피스타라는 기업이 공급을 받는데 이 공급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 사파이어 칩을, LED 칩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삼성이라든지 애플 쪽으로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일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어찌 보면 간접적으로 애플이 어떤 수혜주가 될 가능성, 그리고 삼성 쪽 같은 경우는 삼성 쪽 같은 경우도 간접적인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차량의 OLED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차량 OLED를 손으로 당연히 터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TSP 관련돼가지고도 수혜가 좀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애플워치뿐만 아니라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중국의 마이크로 LED를 첫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89형을 출시를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110형 마이크로 LED를 출시한 상황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제품이 추가적으로 라인업이 확대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마이크로 LED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 가지고 일진 디스플레이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매수가 같은 경우는 1330원에서 1390원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가 밴드에 주가가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고 목표가는 1660원, 손절가는 131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진 디스플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